열두지파와 열두사도를 상징하는 판결 흉패 속에 감추어진 우림과 둠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상 대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의 절정은 숨겨져 있는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 당시는 비밀이었지만 장차 때가 되면 처녀의 몸에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림은 light, 빛들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complete truth, 완전함 또는 완전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우림과 둠밈은 어떤 일에 대해 판결할 때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에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좇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난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 엘르아살에 의해 우림과 둠밈의 판결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물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 물었을까요?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관하여 사울과 다윗이 여호와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1절에서 42절 말씀해 보면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무엘상 23장 9절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여기서 전쟁은 그냥 세속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 즉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행하는 이스라엘을 해치려 하거나 진로를 막는 자들에 대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징계하는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의 판결로 치루어진 여호와의 전쟁은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전쟁이며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죄를 멸하고 악을 제거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우림과 둠밈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으로 전쟁을 할까 말까를 여호와께 물었으므로 패배했고 다윗은 여호와를 위한 전쟁으로 우림과 둠밈으로 물었으므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림과 둠밈은 그리스도이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은혜이시고 존귀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옷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영혼으로부터 모든 외적인 삶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새겨진 보석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빛과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흉패에 감추인 우림과 둠밈입니다. 실상 우림과 둠밈은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 판결의 도구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거룩함은 곧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거룩함이고 대제사장의 흉패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빛과 진리는 곧 이스라엘 백성의 속성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나 아말렉이나 또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든 하지 않든 그리스도의 빛과 진리를 항상 그 중심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신비한 돌은 신비한 빛을 내는 돌이었다. 그 주머니는 세마포, 금색, 청색, 홍색, 자색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비한 돌에서 나온 빛이 은은히 새어나왔다. 성막 안에는 아무런 빛이 들어오지 않고 오직 금등대에서 나오는 불빛만 있었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의 흉패는 신비한 돌에서 나오는 은은한 빛으로 그 흉패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것이다. 그 빛이 12개의 보석을 비추면 빛을 통과한 12개의 보석은 그야말로 아름답고 찬란하게 보이게 된다. 그런데 종종 12개의 보석 중에 하나가 흐려서 빛을 내지 못하게 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돌에 새겨진 지파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빛, 우림과 진리, 둠밈을
가슴속에 간직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백전백승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백전백승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영롱한 빛과 진리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과 진리인 우림과 둠밈을 깊이 간직하고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거룩한 백성이며 이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 속에 숨겨진 우림과 둠밈으로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을 치루어 가나안 칠족속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영혼 속에 깊이 숨겨진 주님의 영광된 빛과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마귀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귀신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은 첨단 무기나 재력이나 두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성령이 충만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숨겨진 우림과 둠밈의 빛이 퇴색되지 않고 흠이 나지 않고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간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또는 물질 만능주의, 권모술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빛인 우림과 진리인 둠밈을 영롱하게 하여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죄와 탐욕으로 우리의 가슴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빛, 우림과 진리, 둠밈을 혼탁하게 하거나 흐리거나 상하게 한다면 결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거룩한 전쟁에서 결코 승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대제사장이 입은 에봇의 흉패 속에 숨겨진 비밀, 우림과 둠밈인 그리스도의 빛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 특권의 핵이 바로 우리 가슴속에 숨겨있는 법의 우림과 둠밈, 즉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성품과 진리의 말씀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